네, 가끔 학교의 시설 공사와 관련한 부조리와 특혜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 계획을 세워서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신설과 증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도내 4개 학교를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는 모두 천여 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39개의 유휴교실이 있어 학교 신설이 불필요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학교 신설에 따른 시설비 798억 원과 학교 운영비 등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실이 남아도는 지역에 학교를 추가 설립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해서 해당 교육감에게 학교 설립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한 부조리도 여전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소속 직원 4명은 최근 3년 동안 21건의 학교 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 사무소에 특정 업체의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등 64억 원의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또 일부 시공 업체가 무면허 미등록 업체에 하청을 맡겼는데도 담당 직원이 이를 묵인하는 등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세종시 교육감에게 해당 직원을 징계 처분하고 시공 업체 30여 곳에 영업 정지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